Hello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비타민 하이디쌤입니다. 동사 하나로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면 스피킹이 어려운 여러분께 단비 같은 시간 오늘의 왕초보 필수 동사 워밍업 퀴즈로 함께 보시죠. Let's start! 오늘의 필수 동사는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계십니다. 지난 시간 계시라는 동사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한 단어만 더하면 아예 새로운 뜻이 되는 get. 같이 만나볼까요? 먼저 get 뒤에 over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over는 기본적으로 위로 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get over는 어떤 것을 넘어가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뛰어넘다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아픔 등의 감정을 넘다, 즉 극복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Get over the fence. 울타리를 넘어가다. Get over the trauma. 트라우마를 극복하다처럼요. 넘어가다 혹은 극복하다로 쓰이는 get over.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get에 어떤 단어를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off라는 단어와 함께 써볼게요. off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get에 off를 붙여서 get off라고 쓰면 떨어져 나가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뒤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get off the train. 기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기차에서 내리다. Get off the ring. 반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반지를 빼다처럼요.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왕초보 필수 동사.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동사 하나만 잘 알아도 영어를 술술 말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필수 동사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